안녕하세요, 뚜루입니다. 형님 잘 지냈어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성인 여성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특히 결혼 전이나 결혼 중이거나 결혼을 하고 계신 신혼부부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성관계 시에 대해서 쓰이는 근육들, 그리고 원인 모를 골반통, 그리고 원인 모를 허리 통증 요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해서 성관계,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데 관계를 맺을 때 정상체로 가면 여성은 이제 눕게 되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되죠. 예. 근데 내전근계통에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내전시켜주는 그 내전근계통의 근육들이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단축되고 짧아져 있는데 다리를 딱 갑자기 벌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내전근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굉장히 힘든 부담이 가요. 네, 그렇죠. 좋지 않은 내전근을 갖고 있는 여성이 이제 관계를 맺는다고 다리를 갑자기 쫙 벌리고 위에서 남성이 그 묵직한 힘으로 눌린다고 했을 때는 그 여성들의 내전근은 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나타날 때 오는 느낌은 골반대 통증과 무릎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관계를 맺고 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부인과 성부인과 가서 이제 자궁이나 이런 몸 안에 검사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100% 내전근 계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속공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육의 조합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내전근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 또 한 가지 대부분 이제 물론 여성분들 이제 전방경사가 좀 많이 있는데 가끔씩 또 후방경사가 있죠. 치골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치골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는 경우가 있죠. 예. 약간 좀 하복부 똥배를 툭 튀어나온 것처럼 치골을 드러낸 여성들은 약간 골반대 우방으로 후방경사 돼 있는데, 이런 골반대 후방경사가 돼 있는 여성분들이 이제 아까 처위를 어떤 처리였죠? 후배위. 후배위로 갔을 때는 가슴 내면 헐프 약간 고양이 자세. 이건 네. 왜 이렇게 보세요? 아니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고양이 자세예요. 예. 이럴 때 후방경사가 구별됐던 게 전방경사니까 물론 네. 이제 운동도 되고 스트레칭 되지만 지나치게 짧아졌던 것들이 갑자기 툭 늘려지니까 100% 요통과 대등근의 문제 오죠. 대등근과 기립근의 문제.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또 뒤에서 묵직한 힘을 갖고 있는 남성이 꿍꿍꿍 힘을 왜 이렇게 써요? 아니요, 표현이 힘을 재밌어요. 힘을 가해주면은 예. 100% 대등근과 기립근의 문제 오죠. 그러니까 후방경사 분이 전방경사에 체위를 한 상태에서 뒤에서 남성이 묵직한 힘으로 가면은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전방 정상이시 내전근 계통 문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전근과 예. 후방경사 여성이 예. 전방경사 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을 때 예. 나타나는 원인 모를 요통.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결혼하실 분이나 결혼한 분들께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나서 당신과 나는 속공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하고 나서 너무 골반이 아프고 골반대가 너무 아프고 너무 허리가 아픈 그런 너무 안타까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인과 질환이나 아니면 비뇨기과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100% 근육. 99.9% 내전근 계통과 골반대 후방경사 전방경사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권했던 것은 제기차기가 있었고요, 고무줄 놀이가 있었고요, 발 옆으로 올려서 중둔근 강화 있었죠, 그리고 기지도 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생활 속에 나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의 체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설명이 자세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원인 모를 여성들 골반통, 원인 모를 요통, 성관계 시 혹은 성관계 후에 그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 가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스토리입니다.